미술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언어로 정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돌격하프로 하는 이 거의 탱크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요. 몸이 그 모든 부담감을 이다 거의 히스테리 환자,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그런 히스테리 환자로까지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요즘에는 공황장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엄청 이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자기가 진짜 잘해야 된다든지, 멋진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개인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사연 제목이 공황장애 해결책, 긴장하면 공포감, 호흡곤란 두려움이 밀려와요. 보통 공황장애라는 말뭐이 대중매체에서 많이 듣죠, 그죠? 뭐, 공항에 가면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호흡곤란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걸 공황장애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신병 환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회,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그냥 정신병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마치 파악을 했다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또는 조현증 뭐 이런 식의 정신병 병명을 갖춰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 한국 사회 대중 심리를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30대 중후반의 시각예술 작가입니다.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였고 재작년 귀국을 하였습니다. 공항을 두번 거쳐 왔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3년 전쯤인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긴장하는 순간, 팔저림, 머리가 순식간에 뒤로 넘어버릴 것 같은 비현실적인 공포감, 과도한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려움 같은 증상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긴장하는 순간은 보통 사람들 앞에서 피력할 때고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자기의 작품 활동이나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팔이 막 저리고 머리가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과도한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엄청 이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자기가 진짜 잘해야 된다든지 멋진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 여러분 이 프로파일 보이죠? 이 WPI 현실 이래놓고 에이전트 트러스트인데 이분은 에이전트 또 있지만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예요. 엉뚱한 상상이나 꿈을 가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남다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죠. WPI가 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싶다. 내 마음을 알고 싶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고 싶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가진 삶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싶다. 그거를 내 마음을 읽으면서 가능한가요? 라는 궁금함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런 심리 검사 같은 거 배울 수 있는데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WPI 워크숍이라는 걸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는가, 내 마음을 읽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진짜 마음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인 그 사람의 상황이나 문제하고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읽어보고, 또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도
제가 직접 해석을 해주고 또 그걸 설명하는 워크숍에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WPI 전문가 워크숍, 뭐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온라인으로, 요즘에 줌으로 해가지고 원격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원격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안방에서 편하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화상으로 저하고 직접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제가 상담도 해주고 다른 사람 프로파일이 상담이 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WPI 워크숍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 센터 WPI 워크숍 그 홍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미 WPI 검사도 알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살펴봤다는 거죠. 이분 진짜 본인이 삶에서 내가 예술가로서 진짜 나의 역할과 나가 엄청 잘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과 부담감이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그 상황에 있는 분이네요. 자, 이분은 미술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언어로 정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외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은 저를 더욱 올가미였고요. 근데 외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이고 또 끊임없이 자기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의 안드로메다 3차원, 4차원이라는 소리도 듣는 분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상당히 창의적인 작품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라면 어떻게든 했습니다. 제 작업을 보여주는 것, 그와 함께 얻게 되는 피드백이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유학 시절에는 그 시간에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이 강했어요. 맞습니다. 성과는 공모전 당선이나 수상 같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불식시키고 졸업 후 작가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감정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돌격아 프로 하는 이 거의 탱크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요. 몸이 그 모든 부담감을 이다 거의 히스테리 환자.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그런 이 손발이 마비가 되고 말을 못 하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긴장감에서 일어나는 걸 히스테리 환자로까지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요즘에는 공황장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오로지 성과에만 몰두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마치 미친 경주마 같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고 살도 많이 빠진 데다 소화를 거의 못 시켜요. 그럼 거의 먹으면 그냥 팍 체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병치레가 많아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분은 자기 마음을 아는 듯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야 돼, 내 작품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의 강박적인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되는 순간에서의 정상들은 여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까지 몇 번이나 가기도 하고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 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고 실제로 의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럴 때 그분이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웬만큼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그 현재 자신의 상황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부정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또 그것이 일종의 자해 행동으로 의도하지 않는 자해 행동이 호흡곤란이라든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신과 의사는 그런 경우는 약 드세요 하는데, 저는 그분이 지금 나름대로 뭘 위해서 사세요라고 하면서 그분 스스로가 거의 자학하듯이 뭔가 하고 있는 작품 활동이나 공모전 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본인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활동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전혀 몸이 아픈 게 없고 본인이 공모전에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그만뒀대요. 왜냐면 제가 본인이 더 이상 신체와 정서를 느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삽질을 안 하시고 그런 삽질에 대해 신경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아픈 게 없어졌, 이런 상담 경험도 있었거든. 저는 현재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입니다. 며칠 전 홍보 차원에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단체를 촬영하였고, 저도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사로부터 미리 질문지를 받았고, 그에 맞춰 간략한 인터뷰를 준비했지만, 현장에서는 계획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또한번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모두 저만을 바라보는 상황에 다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터뷰를 잘하지 못하였고요. 제가 인터뷰를 잘하지 못한 걸 두고 기획자분이 상관의 질책을 받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고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까지의 저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린 시절에 본인의 성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밖에서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어른들이 호기심 삼아 말을 걸어와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쭈뼛쭈뼛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 맞는 또래들을 만나면 여타 다른 아이들처럼 곧잘 관계도 맺고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이분이 사실은 M자형인데 나중에 아이디얼리스트, 그리고 특히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몰입을 하면서 그 성과를 통해가 내 자신이 존재할 이유를 찾고자 하는 에이전트 성향으로 자기를 푸시했다는 거네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셨어요. 네, 이분의 모든 안타까움이 어디서부터 이제 나왔는지 알게 되겠네요.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밤새워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입원을 하셨고 아버지는 일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가 친가 큰 집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구정도 많이 듣고 친척 언니에게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소 난폭하셨어요.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항상 취해 있었고 거칠었고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넉넉히 버셨던 듯합니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감은 그 누구보다 강하셨어요. 친할아버지께서 가정을 돌보시지 않으셔서 아버지는 아주 어렸어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고 자신의 가족만큼은 자신이 책임지리라 다짐하셨다 합니다. 제가 보는 저희 부모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해내기에 벅찬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저는 논외의 존재였던 것 같고, 이런 이분의 부모에 대한 인식이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과 정체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그런 충동적인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또한 20대 후반이었던 제가 유학을 결심할 때 어머니께서는 너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말씀을 어머니가 거의 칼로 찔렀군요. 아버지 또한 제가 귀국 후 나는 내가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누구도, 가족들, 누구도 부모, 아니, 지 인생 제대로 못 살았던 것 같은 힘들었던 부모가 감히 나에 대해서 네가 못할 거라고 이런 저주의 악담을 한단 말이야? 저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분 진짜 속에서 이 부모를 거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너희들이 결코 나를 굴복, 내 인생에 내가 굴복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지냈다는 거죠. 저 또한 이러한 문제를 겪으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정성들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모호해지기만 합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스스로 부모가 이야기하는 당신에 대한 부정을 본인 스스로 그거를 결코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훌륭하게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당신의 몸이 지금 절교를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또 박사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른 중후반 동안 저 자신 또한 저라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 자신을 좀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충분히 자기 자신이 그동안 진짜 부모조차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당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점이고,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든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누구보다 나는 멋진 잘한 인터뷰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요,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고 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하게 잘해야지. 내가 하는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면요, 본인은 결코 그 상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